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천천님. 지금 1부터 5까지 있는 우체국들 농구공이 적힌, 숫자가 적힌 농구공이 A1, A1 가방, A2 가방, A3 가방, A4 가방, A5 가방에 하나씩 넣으려고 해. 근데 E가 적힌 공은 무조건 A1에 넣어야 돼. 아, 그럼 E는 여기 세팅돼 있네. 그렇지. 오케이. 이때 K가 적힌 공은 AK에 넣지 않는 방법의 수. K는 3, 4, 5야. 그래 봐봐. A3면, 그렇지? A3 가방에는 3이라는 뭐냐,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A4면, 이 4번이 적힌 농구공은 A4 가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즉, A3는, 그렇지,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공은 들어가면 안 돼. A4는, 그렇지, 4가 들어가는 공이 들어가면 안 돼. A5는, A5라는 가방은 농구공에 5라고 적힌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럼 해보겠습니다. A2에 2는 섞어, 그러면 1. 그 다음에 3, 1, 2, 3, 4, 5, 넷 중에 하나겠지. 그래, 안 그런 친구들. 이 경우 있고, 또는 이 경우 있고, 또는 이 경우 있고, 이 경우 있으니까. 됐니, 우리 친구들? 차근차근 합니다. 2, 1 썼지, 우리 친구들. 3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4, 5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둘 중에 하나. 4, 5가 들어가야 돼. 4, 5. 그렇죠? 그러면 2, 1, 4. 그럼 4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여기는 5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지? 5가 들어가야 되고, 얘가 4가 들어가야 되겠지. 됐으니까, 그 다음에 2, 1, 5. 그럼 여기는 3이 들어가. 얘가 4가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4, 3은 안 되겠죠? 4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이 경우 두 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우 해볼까, 우리 친구들? 2, 3. 2, 3. 그럼 3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4 아니면, 5 아니면 1이 들어가야 돼. 4, 5, 1. 그렇죠? 3을 뺀 나머지 1, 2, 3, 4, 5. 됐나요, 친구들? 그럼 2, 3, 3에 여기는, 그렇지. 1이 들어가고, 여기, 1, 2, 3, 4, 5. 2로 하면 안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5, 1이 되겠네. 그렇지. A5에 5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여기 보자. 2, 4, 5. 그러면 여기는 1. 1 들어가죠, 친구. 그 다음에 1, 2, 3, 4는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1, 5 밖에 없네. 오케이. 그 다음, 2로 하면 안 되죠? 안 되지. 오, 쏘리. 1, 2, 3. 여기 4가 되겠지, 4. 됐죠? 그 다음에 1, 2, 3. 여기 4 들어가면 안 되고, 5가 들어가야겠지. 1, 2, 3. 내가 4가 들어가야지. 5, 4. 이제 이 경우도 3가지. 여기 경우는 2가지. 어이구, 많다. 내가 살펴보자. 2, 4.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3에는 1이 들어갈 수 있고, 1, 2, 3은 들어가면 안 돼. 4, 2가 아니면 5가 들어갈 수 있네. 1이 들어갔다고 할까, 우리 친구들? 그럼 4니까 3은 들어가면 안 돼. 1, 2, 3. 또는 5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3이 들어가면 이거 5가 들어가야 되는데, 5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여기는 3, 5가 되겠죠. 3, 5. 됐나,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2, 4, 5. 그럼 여기는 1 또는 3이 들어가야 돼. 1 또는 3이 들어가야 돼. 오케이? 4 뺀, 1 또 3. 그럼 1이 들어갔으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 들어갔으면 얘가 1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여기 해봅시다. 5. 5면 이제 3이니까, 5, 2를 뺀, 3, 2, 5를 뺀, 1, 4가 들어가야지. 이제 1이 들어가면, 4를 뺀 나머지, 1, 2, 3, 5. 근데 여기에 3이 들어가면 얘가 5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되죠. 5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5, 3이 되겠네. 천천히 해봐. 그 다음에 여기는 4를 뺀 나머지 그럼 2라고 3이 들어가네. 2라고 2라고 3이 빠졌죠? 2라고 3이 들어가. 2를 썼다고 할까, 우리 친구들? 그럼 1, 2 보자. 1, 2 1, 2 5 우리 뭐? 아, 여기지. 아, 미치겠다. 1, 2 여기 3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1, 2, 3, 4, 5 여기는 3이니까 여기는 1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얘 1, 2, 3, 4, 5. 다 들어가죠. 오케이? 그럼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가지가 되겠네. 아유, 그 수영도는 사실 좀 귀찮아. 오케이? 차근차근 해보세요. 선생님 조금 좀 버벅거렸네. Sorry, sorry, I'm sorry. 여러분은 차근차근 분류해서 가면 돼.
됐나요? 예.